제가 그 일전에 호흡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사모님 한 분께서 2월 출산을 앞두고 영상 보면서 연습하는데 숨을 입으로 내뱉을 때 오히려 숨이 차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 사모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가끔씩 호흡을 하시면서 숨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했던 뭘 하셨는지부터 독식호?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호흡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쌤이랑 저랑도 뭐 특히 우리 쌤이 먼저 그런 이완법이나 이런 데서 배우신 것도 있고 아니면 히프노바틱 같은 경우는 뭐 느린 호흡, 수면 호흡, 아니면 제이 호흡, 아니면은 외국에서는 브래들리 호흡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니면 뭐 대표적인 거 나마즈 호흡법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엄마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한 거, 단순한 복식호흡. 단순한 복식 호흡이라는 게 여기서 자, 손가락 하나, 아니 손 하나, 가슴, 손 하나 배에 대시고 들여 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시고요. 복식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움직여야 돼요. 내쉴 때 입으로 후하고 내쉬는 거. 제가 후하고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될수 있으면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다시 코로 들여 마셨다가 이때 제가 손을 여기 양쪽에 올리라고 한건 배가 움직이는 지금 가슴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 입으로 내쉴 때도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호흡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숨이 차시다는 분들이 많으시, 뭐, 첫 번째는 숨이 차시다는 분. 평소 호흡이 짧거나 아니면 가슴으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깊게 하시는 이 복식 호흡이 굉장히 힘들거나 숨이 차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복식 호흡을 길게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릴 때는 뭐 1에서 5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길다 싶으시면 천천히 한3 정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코로 들여 마셨다가 내쉴 때 셋. 하나, 둘, 셋. 다시. 코로 하나, 둘, 셋. 내쉴 때 입으로 하나, 둘, 셋.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그다음부터는 4, 5, 6. 이런 식의 점차 늘려가시는 훈련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라 배로 쉬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또 어떤 분께서는 배로는 공기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로 공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배가 움직이게 되면 횡격막을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이 폐에서, 그러니까 폐에서 굉장히 많은 숨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들리는 것보단 이 횡격막을 넓혀서 공간을 덜어서 충분히 들여 마실 수 있거든. 그 표현을 이제 배로, 왜냐면 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간을 더 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식 호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숨을 쉬게 되면 굉장히 짧게 돼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는 그 느낌을 확인해 주시고 짧게 짧게 하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 중에서 그런 분도 있어요. 특히 요가 같은 경우는 호흡을 코로 들여 마셨다가 코로 내뱉는 게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필라테스도 그렇고. 근데 그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만 입으로 내쉴 때 조금 더 길게 할수 있으니까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입으로 내쉴 때 숨이 차시다는 분들은 아마 아무 끝까지 하셨다가 하려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숨이 차실 수도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적당히. 그래서 100% 들여 마시고 100% 내쉬는 게 아니라 한 7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좀더 길게 할 때는 80%까지 숨을 좀 남겨놓고 들여 마시고 숨을 남겨놓고 내쉬는 걸로. 참고로 바그넨 둘라가 출산을 할때 저에게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그 둘째 때. 셋째 때는 숨잘 쉬었어. 셋째 때는 숨잘 쉬었어요. 둘째 때는 호흡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그냥 숨 쉬어라고 했어요. 참 네. 나쁜 둘라였네. 아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제 셋째 때는 그냥 내가 최대한 호흡, 그러니까 힘을 뺄수 있는 숨을 쉬자. 그냥 그 머릿속에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 그냥 목에 그냥 잘했네. 이렇게. 이게 길든 짧든, 그때는 막 길게 하고 싶으니까 막 호흡이 막내 맘대로 하니까 막. 막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또아또 이러면서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맞아. 그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방법을 찾은 거야. 저 제가 늘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그 빙판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어요. 연습을 하지만 그 빙판에 나오면 그냥 몸이 저절로 도는 것처럼 그런 연습은 임신 기간 동안에 하시고 복식 호흡에 대한 연습은 임신 기간 동안에 하시고 출산할 때는 그냥
그냥 그저 그냥 호흡만 하셔도 된다. 일반적인 호흡. 네. 그때 이제 우리 방울이 쌤이 이제 추천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낮은 소리를 하는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어떤 방법에서 고안을 받았냐면 그 미국에서는 메디테이션을 이렇게 낮은 음성의 소리로 메디테이션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아예 이 오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하는 이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 열어주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근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인도에서 질과 이 성대는 연결이 돼 있어서 아 뭐 높은 피치를 내면 조여들고 질도 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음성을 내게 되면 그 질 부분도 이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출산할 때 되게 쓰면 되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산모님들한테 알려주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네, 원래는 우 하는 방법이 어떠한 뭐 호흡 방법으로 있진 않았었거든요. 네, 어떤 책에 뭐 소프롤로지도 이런 식으로 호흡하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우 하는 호흡을 이렇게 많이 아플 때 차라리 내면 훨씬 내쉬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내쉬게 하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게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원래 몸이 아프면요. 이렇게 앓는 소리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일반 병원에서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1인 실수라 라고 하는 게 소리를 내면서 호흡을 하거나 소리를 내면서 진통하는 거는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소리를 못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것은 고음의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내지 마시고 1인실에 가셔서 문 닫고 그리고 내가 자꾸 고음 피치를 내면 아빠나 둘라쌤 있으면 둘라쌤 당연히 해주시는 거고 만약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럼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대. 그러면 옆에서 딱 잡아줘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 이렇게 내세요. 이렇게 저희도 가이드를 해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 몸에 힘을 다 빼고 우 하는 소리 이 소리지 우 이거는 아니라는 그러죠. 거. 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이게 몸에 힘을 빼는 소리. 그렇지. 아 진짜 진짜로 꽤 많았어요. 꽤 많고 차라리 많아. 너무 와 막 이러니까 차라리 소리를 낮게 내세요. 우리 조산원의 상위 20% 호흡 잘하는 상위 20%만 와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소리는 몸에 힘을 다 빼고 내셔도 되고 내가 자꾸 아 이게 되면 차라리 낮게 우 내쉬고 내가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충분히 호흡할 수 있으면 그냥 호흡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거 얘기했듯이 그냥 숨쉬기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성대랑 질 이야기는 재밌는데 아 근데 성대랑 질도 있지만 또 하나 있어요.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얼굴을 최대한 찡그려 보세요. 그러니까 양반 다리를 하고 그다음에 얼굴 최대한 찡그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러면서 풀어보면 아, 밑에가 자극이 갔다가 아, 그렇네. 그러면 밑에가 그러니까 몸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 출산할 때 막 자꾸 이러고 있으면 여기 풀어줘. 여기 막 풀어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여 있으면 밑에도 조여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아. 온몸이 다 조여 있는 거지. 그렇지. 긴장. 그렇지. 그래서 그걸 자꾸 하셔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엄마 우리 여기 주사 맞을 거 아니니 눈 주사야? 보톡스 맞을 거 아니니까 풀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안 되더라도 이러고 하는 엄마들이 진짜 출산 잘해요. 맞아요. 맞아.